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치인들이 헛꿈을 꾸는 게 북한의 고위 인사를 부르거나 아니면 자기가 평양에 가거나 아니면 판문점에서 저 김정은하고 만나거나 이러면 어마어마한 장사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저기 김성태 선생, 우리 쌍방울 김성태 씨. 지금 이 사건이, 저, 우리 선생님들, 이 사건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잖아요. 이게 뭐부터 시작하신 건지 기억하시죠?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한 사건이잖아요. 이 조폭 출신 김성태. 근데 이분이, 귀국해서 구속이 돼서 하다 보니 엉뚱한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북한 스마트팜 개선,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500만 달러. 이 얘기는 검찰이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얘기가, 이재명 씨가 방북하기 위해서 북한한테 300만 달러를 더 줬다. 자기네가 그걸 대답을 해준 거다. 그러면서 이재명 씨는 이걸 보고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 그랬는데, 소설이라고 얘기하기는 이 TPO라 그러나요? 때와 장소가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얘기한 그 구체적인 스케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김영철한테 자신을 북한으로 초대해달라는 문건을 보냈습니다. 그 앞뒤에 이제 돈 얘기가 같이 낑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황이 너무 뚜렷한 거죠. 그러면서 이 육로로 가겠다 고집을 부렸다는 거잖아요. 그냥 비행기 타고 와라 평양공항에 그랬더니 이게 육로로 가겠다. 육로로 가겠다 그래서 이 북한의 이호남이라는 사람이 아 그럼 벤츠도 있어야 되고 헬리콥터도 띄워야 된다. 이러면서 뭔가 멋진 장면을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판문점을 넘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만 달러로 깎아서 원래 500만 달러 내놓으라고 했는데 300만 달러로 깎아서 그 북한 가는 조건으로 그래서 중간에 그 중국에서 기업 간담회 할때 이화영 대표를 통해서 이화영 그 부지사를 통해서 바꿔줬다는 거죠. 이재명 씨하고. 그래서 이재명 씨가 고맙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이라는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의 덕을 보려고 지금 막 돈을 때려박는데 이재명이 모르면 그냥 헛수고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이재명하고 통화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재명 씨가 고맙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지금 뭐 이화영이랑 같이 술 마시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은 뭐 사진이 남아 있는 것이고 통화 내역도 전다 있을 것 같아요. 저 중국에서 통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난주에 그 리얼미터 배철호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이때까지 이재명 뉴스는 다 정치면 뉴스였다면 정치면 사회면 이 뉴스로 인해서 이게 갑자기 국제면 뉴스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북 제재 위반이잖아요. 한국의 그 정치인이 얼마나 이 국제적인 제재를 확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사고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돈을 퍼다 줬으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굉장히 국제적인 함의를 갑자기 담게 됐다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김대중 정권이 정상회담 하겠다고 4억 5천만 달러 북쪽에 갖다 줘서 관련된 사람들 감옥에 많이 갔습니다. 그 박지원 의원부터 시작해서. 이게 불법이라는 걸전 국민이 다 알아요. 북한을 이용해서 뭔가 남북 정상회담 한번 하고 그걸 남한 정치에서 이용하려고 뒷돈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이 다 아는데 그 선도 무시하고 이런 일을 꾸몄다는 거는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큰 거죠.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다고 이화영이 그렇게 뻥을 친 거죠. 왜 문제가 안 되겠어요? 만약에 국정원이 그걸 그냥 넘겼다면 진짜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 나올 만한 거죠. 왜냐하면 이걸 환칙이라는 게그 절차 다 무시하고 그냥 중간에 브로커가 돈 바꿔주는 거잖아요, 달러로.
이건 불법이죠. 우리 외환 거래는 다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왜 외환이 필요한지. 근데 환치기로 이 많은 돈을 구해서 보낼 때이 이화영이라는 경기도 지사 공직자, 이 고위 공직자가 괜찮아, 괜찮아. 국정원이 알아도 다 봐줄게요.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쌍방울 임직원 40명을 동원해서 배낭에다가 현금을 넣어서 북쪽에다 갖다 줬다. 그러니까 이 쌍방울 임직원은 또 무슨 죄인가 싶어요. 이 40명은 또. 배낭에다가 현금 넣어갖고. 그리고 쌍방울 부회장 지금 수감 중인 당 뭐라는 사람은 이화영 경기도 지사와 하루 10번 이상 통화했다. 계속 이 사람 체크한 게 이재명이 알고 있냐. 이거 다 이재명 바라고 하는 일이니까. 근데 이화영이라는 경기도 부지사가 계속 그렇다. 이것도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 국외에서 전화한 거니까 이것도 상당한 증거가 남아있을 거예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대중 정부 때의 대북송금의 문제. 대북송금, 이 중앙일보가 오늘 낸 겁니다. 국민들이 이제 궁금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중앙일보는. 이 김대중의 대북송금과 이재명의 대북송금은 어떻게 다른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당시에 죄를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불법 행위를 한 것은 밑에 놈들이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4억 5천만 달러라 갖다 준 거는 정치적인 판단이고 그건 지금 20년이 흐른 다음에 우리 국민들 눈에 평가가 내려진 거죠. 그 4억 5천만 달러로 북한이 지금 핵무기 개발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서 냉정하게 지금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그 당시에 남북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평양에 간 남한 쪽그 지도자로서 본인은 정치적인 장사를 했지만 그게 지금 20년 지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에 도움이 됐느냐?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그런데 사법적으로 따져보자면, 당시에 이거죠. 통치행위로. 고도의 통치행위다. 그래서 사법은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단 남북교류협력법, 외국환관리법 이런 것들은 불법이다. 불법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박지원 같은 사람들 감옥에 간 거죠. 여러 명 갔습니다. 임동원 대사 이런 분들. 근데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게 통치행위라서 통치행위 자체에 대해서 판단하진 않지만. 그 통치행위를 하기 위해서 동원한 불법 수단에 대해서는 감옥에 보낸 거죠. 예전에 그 탈원전 때도 똑같은 논리였죠. 탈원전은 정치적인 행위다. 정책적인 행위다. 그러나 그 문서를 위조한 산자부 공무원들은 불법을 한 거다. 통치행위를 하기 위해서 불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응징해야 된다. 인 거죠. 똑같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 중앙일보가 이 기사를 왜 썼냐? 통치행위론을 이재명한테 적용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이재명 씨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인이 이재명한테 뭐를 받으려고 이 800만 달러를 대납을 했냐? 이게 포인트죠. 이게 그래서 제3자 뇌물죄로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저 성남 FC 얘기하면서 이게 왜 제3자 뇌물죄가 딱 들어맞냐? 이 청탁, 부정한 청탁,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면 이게 제3자 뇌물죄고 제3자 뇌물죄는 제3자이지만 뇌물죄하고 형량이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센 겁니다. 액수에 따라서. 근데 지금 보면 그래서 두산건설이 용도 변경 해주세요 해갖고 성남FC에다 돈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남FC가 뭐 공익을 위한 사업이냐 아니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불이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보냈어도 그 수만 배, 수백만 배에 해당하는 용도 변경을 그럼 그것 때문에 해주면 그게 맞는 거냐? 어차피 불법이다, 이죠. 좋은 일에 돈을 쓰거나 말거나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게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다. 그러면 지금 김성태라는 조폭 출신의 기업가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800만 불이라는 돈을 북한에다가 환치기 하면서, 오만 불법을 다 하면서, 유엔 제재에 어기고 환치기 하면서 갖다 준, 남북교류협력법도 가볍게 어기면서 갖다 준 이유가 뭐겠냐? 뭔가를 청탁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지요.
그거를 밝혀내는 것은 검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남북교류협력법, 외환관리법 다저 걸려 있는 거죠. 그거 다 불법한 겁니다, 이미. 그리고 김성태라는 사람은 배임도 걸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되면 이재명 씨한테 완전히 딱 떨어지는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김성태 사건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폭탄을 던졌습니다. 뭐냐, 첫 번째, 이렇게 헛꿈 꾸는 정치인들이 아직도 있구나. 이 사람들은 아직도 국민들이 이렇게 만만하구나. 김대중 대통령이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갖다 줬고,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하면서 정치적인 장사를 크게 잘했지만, 그때는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지만, 2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저걸로 핵무기 만들었네. 도대체 그때 뭐한 거야? 라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미 냉정하게 평가가 내려졌는데도 끊임없이 북한을 가지고 정치적인 장사를 하려고 하는 의도들을 아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저는 언론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평창올림픽 할때 현성원 씨 왔을 때 무슨 연예인처럼 언론들이 다루잖아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그 스피커잖아요. 김정은의 정치적인 스피커. 그런 사람을 무슨 연예인 다루듯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치인들이 헛꿈을 꾸는 게 북한의 고위 인사를 부르거나 아니면 자기가 평양에 가거나 아니면 판문점에서 저 김정은하고 만나거나 이러면 어마어마한 장사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 꿈을 꾸게 해주는 게 언론의 탓도 있고 저는 우리 국민들도 아직 그렇게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아직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최근에 북한이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뭐 핵으로 뭐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는 과정에서 국민들도 이제 미망에서 많이 깨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훨씬 냉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저런 헛꿈을 지금 꾼 거죠. 그리고 헛꿈을 꾼 거에서 그치지 않고 남북교류협력법, 그다음에 외환관리법, 이런 많은 법들을 가볍게 들여밟고, 그리고 저 300만 불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증거로 뒷받침이 된다면, 저거는 이제 제3자 뇌물법, 제3자 뇌물죄까지, 똑 떨어지는 제3자 뇌물죄까지. 그리고 유엔 제재라는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겠죠. 어떻게 저런 거를 저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느냐. 이게 지금 조폭 출신 김성태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의 거래가 우리가 생각했던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문제, 아주 국내 정치 뉴스에서 어마어마하게 커진 뉴스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간에 우리 남북 정상들끼리의 어떤 거래 그런 거에 연장선 속에서 얼마나 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야심이 만만하지만 그 야심을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모하고 정말 법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저런 태도들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온 이 의혹들이 신작 소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인 얘기들이 지금 있고 이제 검찰로서는 제가 볼 때는 저 제3자 뇌물죄를 보일 수 있느냐가 관건 같습니다. 물론 그거 없어도 지금 뭐이 사건의 규모는 하나도 줄어들지 않지만 지금 그런 얘기들이 앞으로도 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것 플러스 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시작했죠? 근데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장외투쟁은 그다지 별로 반향을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국 시때그 장외투쟁 보세요. 그 조국 시때그 모였던 인파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이재명 씨를 경계하고 앞으로 이 수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